김성재 의왕시장이 최근 불거진 배우자 재산 신고 누락과 관련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신고 의무 기준을 잘못 알았다며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권예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발표된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에 김성재 시장 배우자 자산이 빠졌다는 의혹에 김 시장이 입장문을 내고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문제가 된 회사는 김 시장 배우자가 45%의 지분을 갖고 있던 부동산 업체입니다. 김 시장은 비상장 주식 가치가 1,000만 원 미만이라 과거 재산 신고 대상이 되지 않았다며 올해 신고 당시 회사가 단기 흑자를 보였는데 예년처럼 신고 의무가 되지 않을 것으로 잘못 인지했다고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분양이 되면서 일시적인 가치 과대평가로 흑자가 난 것뿐 회사는 오랜 시간 적자 상황을 이어오고 있었다며 신고 누락에 고의성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는 최근 공직자의 재산 신고 누락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지적합니다. 주로 대부분이 민간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형식적으로 좀 그치기도 하고요.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윤리위원회가 조사권이 없어요. 오히려 이 업무를 권익위가 좀 받아서 권익위는 조사권이 있기 때문에 이 조사권을 가지고 이렇게 좀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에 좀. 한편 김 시장은 소명 요구가 있어 이를 소명했고 불필요한 의혹과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해당 주식 전부를 제3자에게 매도했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